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특별한 다이어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싹쓸이 앨범 스페셜 에디션을 구입했거든요. 짜잔, 이렇게 다 언박싱도 했고요. 이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는 제가 언박싱 영상 찍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메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짠, 얘가 바로 싹쓸이 스페셜 에디션 루즈링 다이어리인데요. 얘 이름이 이렇게 거창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 다이어리인데 제가 이거 꾸미기까지 다 해놓고 여기에 제 이름을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먼저 저기 또가기로 써서 붙일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진짜 오랜만에 꺼낸 또가기이고 노란색 테이프로 써서 붙일 겁니다. 여기에 보짠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거를 잘라서 짠. 또가기는 이게 테이프라서 그냥 뜯어서 붙이면 돼요. 자, 빨간색 표지에 노란색 루즈링 안에 꾸민 거는 이렇게 한 페이지씩 천천히 보면서 제가 어떻게 꾸몄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 전에 이 앨범 패키지 언박싱을 먼저 보고 오시죠. 제가 7월 25일에 싹쓸이 앨범을 구입했어요. 그게 내일 도착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택배가 온 거예요. 박스가 참 예쁘죠? 이런 거 못 버리는데. 집에 버릴 수 없는 게 또 하나 늘어났네요. 짠! 어? 이게 뭐지? 이 왼쪽에 이게 스티커 6종이랑 포토카드, 린다즈 언니, 유드래곤, 그리고 멤버들 비룡. 저는 6종을 싹 다 가지고 싶어서 6종이 들어있는 걸로 구입을 했어요. 뮤비 찍을 때 사진들이랑 유드래곤, 비룡, 린다쥐. 이거는 다시 여기 바닷가. 아,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아, 참 이런 게 갖고 싶었어요. 이런 스티커, 인물 스티커 있죠? 약간 정말 레트로한 하이팝 느낌이잖아요. 싹쓸이 네임팩? 여기도 카시 테이프 있고. 갑자기 무슨 팬톤이야. 유드래곤 컬러, 린다쥐 컬러, 비룡 컬러? 그런 거겠죠? 린다지 전신 스티커가 3장, 유드래곤 1장, 비룡은 전신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죠, 약간. 여기 우리 멤버들 다 들어있는 거. 이렇게 스티커가 6장 들어있고. 좀 올여름 싹쓸이엘 혼성그룹 싹쓸 린다지의 이중생활. 막내 비룡의 센터 욕심.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사실 아이돌 앨범을 사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아이돌 앨범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지, 린다지. 우리 린다즈의 눈빛으로 너를 지리게 해버리겠다. 거리에 총 싹 쓸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미니 등신대. 이거 약간 옛날에 우리 초코파이 먹으면, 요즘은 초코파이 이거 안 들어있죠. 옛날에는 초코파이 먹으면 이런 장난감 들어있었거든요, 만드는 거. 우리 린다즈 언니가 센터 합시다. 이거는 CD 7곡에다가 인스트까지 해서 총 14곡. 이게 카세트 테이프. 저희 집에 마이마이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도 없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열면 아크릴 명찰입니다. 멤버별로 하나씩 랜덤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드래곤볼 맞춘다고 앨범 막 여러 개 구입하시는 거 많이 봤었거든요. 자, 언박싱 보셨죠? 그런데 앨범 패키지 안에는 이 다이어리가 안 들어있었잖아요. 이 다이어리의 이름이 싹쓸이 스페셜 에디션 루즈링 다이어리. 이렇게 거창했던 이유는 제가 만든 다이어리이기 때문이에요. 표지부터 내지까지는 다 사진집을 뜯어서 만든 거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 다이어리를 만들 생각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바꾸를 할지, 다이어리를 만들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를 커스텀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언박싱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뜯어보니까 이 사진집 퀄리티가 너무 좋고 스티커 6장 너무 귀엽고 그냥 닫고 한두 페이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진집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재조립을 해서 다이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사진이 굉장히 잘 뜯기더라고요. 뜯은 사진들의
펀치로 구멍을 쭉쭉 뚫고 루즈링을 끼워서 다이어리 모양을 완성을 했는데요. 원래 이 펀치와 루즈링은 제가 여기에 쓰려고 구입을 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다른 영상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제 준비물로 이제 준비를 해놨던 건데 제가 8mm짜리 루즈링을 여러 개 주문했더니 10mm 정도 되는 루즈링을 서비스로 5개 주셨더라고요. 이 다이어리에 끼운 건 10mm짜리입니다. 빨간 커버에 노란색 루즈링 딱 끼워가지고 컬러풀하면서 키치한 느낌을 내보고 싶었고요. 앞뒤 표지에 이렇게 싹쓸이 스티커들 붙여가지고 딱 그때 감성 있죠? 그때 감성의 무드, 90년대 감성의 무드로 표지를 먼저 꾸며보았습니다. 여기에 또가기로 곱잔이라고 쓴 것까지. 그리고 이 사진집이 굉장히 매끈매끈한 종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일기를 쓸 수 없잖아요. 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속지나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다이어리가 바로 로고인데요. 이 싹쓸이 앨범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스티커가 너무 멋져가지고 그냥 이걸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때 감성이 다꾸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꾸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멤버들이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배경인데요. 마침 이 등신대가 같은 컨셉의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등신대를 이 페이지에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또 이 멤버들이 변신을 한 느낌이 들게 동그라미 스티커들을 같이 배치를 했는데 동그라미 스티커만 붙였을 때는 스티커랑 배경이 구분이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댄스의 알파벳 스티커로 동그라미 스티커 주변에 멤버들 이름을 쪼로록 붙였습니다. 컬러풀하게 붙이니까 훨씬 더 눈에 띄고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링나벨 스티커나 화살표 스티커, 어버블 크러쉬, 댄스 이런 작은 스티커들을 꼬짝꼬짝 붙여 넣어서 작은 디테일들도 놓치지 않았고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는 앞에랑 좀 다른 느낌으로 가고 싶었어요. 앞에가 조금 더 팍팍 튀는 느낌이었다면 뒤에는 청량하고 상큼하고 시원한 분위기 컥컥컥컥 컴온이라든지 나는 꾸러기 표정을 해라든지 뭐 호우 막 이런 스티커들 있죠. 얘네들을 붙였고 사진집 맨 뒷페이지에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폴라로이드 사진도 잘라가지고 제 다이어리에 옮겼습니다. 또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조금 활용을 했는데요. 왼쪽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길게 잘라 붙여서 태그를 만들었고 그리고 오른쪽 위 페이지에는 검은색 마스킹 테이프들을 연달아 붙여가지고 면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위에 싹쓸이 하얀색 스티커를 붙였더니 확실히 눈에 띄죠. 그리고 그 밑에는 형광색 화살표 스티커. 이렇게 이번에는 좀 색들이 비슷한 거 말고 완전히 대비되는 색들 위주로 배치를 했어요. 여기 다시 여기 바닷가도 사진집에서 올린 건데요. 얘도 이렇게 접힐 수 있게 해서 여기까지 일기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뭔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펼쳐서 봤을 때 가운데 노란색 링 보이는 거 너무 귀엽죠? 아, 이런 컬러풀함 사랑합니다, 정말. 이 페이지는 앞에까지의 느낌들이 좀 밝고 가벼운 느낌이었다면은 여기 페이지는 조금 더 카리스마 있고 무겁고 신비로운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메모지를 가운데 붙여서 멤버들은 눈만 보이거나 혹은 오른쪽 페이지는 아예 이름 스티커로 멤버들의 얼굴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또 여기 요거 있죠? 요것도 원래는 스티커였어요. 그런데 뒷면에 종이를 붙여가지고 태그로 만들었고 다이어리에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다소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다소 애매한 위치에 구멍이 뚫리기는 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도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좀 진한 원색들 위주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도 싹쓸이 스티커 밑에 마스킹 테이프를 줄줄 면으로 붙였습니다. 이거는 앨범 패키지에 들어있던 포토카드인데요. 요 뒤에 사진이랑 포토카드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운명이다 여기에 붙여야만 한다 싶어가지고 딱 요 페이지에다가 붙였죠. 그리고 뭔가 그 쓸데없는 조잡스러움을 추가하고 싶어서 이거는 댄스의 박스 테이프예요. 댄스의 박스 테이프를 우리 비룡이 위에다가 길게 쭉 붙여서 배경 패턴처럼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작은 스티커들을 앞 페이지들만큼 많이 붙이지 않았어요.
앞 페이지들은 뭔가 꼬짝꼬짝한 느낌, 귀여운 느낌, 팝팝팝팝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여기는 나 카리스마, 신비로워, 말 걸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정말 딱 필요해 보이는 위치에만 크게 크게 붙여가지고 포인트만 살렸어요. 요 페이지는 여기도 배경이 앞 페이지 못지않게 무거운 느낌이에요. 무채색 배경 위에 형광색 스티커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막 잡고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다이어리를 만든 다음에 조금 앞 페이지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계속 다이어리를 꾸며가야지 생각을 했던 건데 각 페이지마다 컨셉이 확실하게 빡빡빡빡 살아있고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이 페이지별로 다른 느낌으로 꾸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흑백 사진 위에 이 흑백 사진은 스티커 아니고 사진을 오려서 붙인 겁니다. 같은 컨셉의 사진이죠. 요 위에다가 형광색, 같은 컨셉인데 형광색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들을 배치를 했어요. 이것도 미니 등신대를 배치한 거고요. 여기 아래는 스티커인데 사실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막 여기서는 무겁게 막 카리스마 있게 폼잡고 있는데 이거는 무대 사진이라서 막 훌라훌라 춤추고 있잖아요. 얘가 없었을 때는 무채색에다가 형광초록색이 제일 눈에 띄죠. 근데 얘네가 위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무게가 둥 뜨는 느낌인 거예요. 요 형광색을 아래에도 배치를 해서 무게 중심을 조금 아래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앞에는 작은 스티커들을 별로 안 붙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작은 스티커들을 조금 붙였습니다. 러브미모어의 실 스티커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붙이기도 했고 이거는 댄스의 알파벳 스티커 위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점점점 비내리듯이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채색 배경 위에 형광색 포인트들을 얹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멤버들이 바다에서 찍은 이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꾸미지 않고 사진만 전체적으로 붙여져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탁 시원해지는 그런 페이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꾸러이고 여백을 남겨놓는 막 여백의 미를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린다지 언니 스티커 쪼로록 붙이고 요 위에 마스킹 테이프, 요즘 마스킹 테이프를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요렇게 마스킹 테이프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파벳 스티커 붙였습니다. 또 사진집에서 오린 멤버들의 사인을 이 페이지에 모아놨는데요. 누구의 사진인지 화살표 라벨 스티커로 체크도 해주었습니다. 진짜 잡지 오려서 스크랩한 느낌이 되게 물씬 나지 않아요? 그때는 잡지라든지 여행가서 찍어온 사진, 뭐 광고지, 전단지? 전단지도 썼었나? 뭐 이런 무드에 답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실 이거는 굳이 없었어도 됐겠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어차피 제 답구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복희의 체크무늬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 위에 레이어드 해줬어요. 요 메모지도 댄스 거예요. 요 분홍, 이 하늘색 배경에 이 분홍색 메모지가 대비되고 되게 예뻐 보일 것 같더라고요. 요 앞 페이지에 있는 하트 스티커 붙인 다음에 남은 조각에 테두리를 올린 게 바로 요겁니다. 요 하트 테두리. 요 하트 테두리들 붙이고 요거. 이 우표 모양 스티커 있죠? 이 스티커들이 이 싹쓸이 스티커에서는 그냥 선만 그어져 있고 커팅이 이렇게 우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냥 사진 다 잘라낸 다음에 뒤에 흰색 종이 붙여서 제가 핑킹 가위로 다시 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상큼하고 발랄한 통통 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방울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링라벨 스티커를 곳곳에 배치했고요. 조금 빛났으면 하는 부분마다 어버블 크러쉬에 스티커를 요렇게 은박 스티커를 요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여기 페이지는 사진만 잔뜩 스크랩을 하고요. 원래 사인들이 요 사진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사인은 앞에 붙였잖아요. 그래서 남는 사진을 요 페이지에 스크랩만 했고 따로 뭐 딱히 일기 쓸 공간은 없을 것 같은데 마카라든지 좀 진한 컬러펜을 이용하면은 여기에도 더 꾸밀 수는 있겠죠? 저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싹쓸이 스페셜 에디션 루즈링 다이어리 만들고 꾸미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만들고 꾸미느라 진짜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이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일기를 쓸 건가요?
얘는 소장만 할 겁니다. 얘는 소장용으로 책꽂이에 이렇게 예쁘게 꽂아 놓을 거예요. 지금 화면이 좀 어두워진 느낌이 드는 거는 제 기분 탓인가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다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